안녕. 간호사를 부탁해. 5분 돌직구. 이번에 얘기할 것은 호주 간호 이학 이민. 아, 30대예요. 호주 간호 이학 이민 가능할까요? 일단 답부터 얘기할게. 가능해요. 가능 못할 게 어디 있겠어. 가능해요. 이민이 가능한 나이가 44세까지거든요. 그러니까 뭐 간호 이학 이민해서 간호 이학을 마치고 이민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44세 이하라면 가능해요. 30대 뭐 40대도 할수 있어요. 하지만 이제 전제 조건이 붙겠죠. 일단 얘기할 것은 유학과 취업에 있어서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. 왜냐하면 유학은 뭐 그냥 몇 살이 되건 갈수 있어요. 학교에서 받아주면 되는 거니까. 뭐 학교에서 나이 보고 받아주나? 아니에요. 아무나 뭐 유학 조건만 맞추면은 다 학교에 들어갈 수 있어요. 그리고 취업도 그 이력서 작성할 때 나이를 적지 않아요. 아, 물론 뭐 내가 80세다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. 하지만 뭐 50세건 뭐 60세건 상관없어요. 경영 겨, 그그그어그 병원에서 원하는 조건에 맞는 사람이라면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. 이력서에 나이를 적지 않아요.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민이에요, 이민.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민을 받는 게 44세까지예요. 45세 이민할 수 없어요. 물론 할수 있지. 본인이 노벨상 받았어? 그럼 이민할 수 있어. 뭔가 큰 업적을 세운 사람이면 이민할 수 있어요. 44세가 넘어도. 근데 그 전에는 44세까지만 보통 이민이 된다는 거. 그래서 그렇게 본인이 그 이민 때문에 나이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, 나머지는 나이를 전혀 생각할 게 없어요. 그 점수를 보면은 이민할 때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. 나이에 따라서 이민 받는 점수가 틀려요. 보통 지금은 예전엔 틀려요. 그리고 이민법이 항상 바뀌어요.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. 그리고 저는 제가 이민한 게 벌써 되게 꽤 오래전이에요. 지금 이 강의를 위해서 제가 좀 알아본 거지, 정확한 얘기 듣고 싶으면은 이민 법무사하고 항상 얘기해야 된다는 거. 저는 그냥 대충 개요를 알려드린 거예요. 60점은 최소 이 점수가 있어요. 뭐 나이가 몇 살이면은 몇 점을 받을 수 있고, 뭐이 대학교를 뭐 학사가 있으면 몇 점을 받을 수 있고, 뭐 경력이 얼마씩 몇 점을 받을 수 있고, 점수가 있어요. 점수 받는 포인트, 그 항목들이 있어요. 그 점수를 모아서 60점이 되면은 이민이 가능해요. 하지만 가능하다는 거지 이민이 꼭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.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? 그래서 보통 요즘 한 65점 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보면은 나이가 25세에서 32세 사이다, 만으로. 그러면은 나이 점수를 30점을 받을 수 있어요.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30점을 뭘로 채워갈 수 있을지는, 본인 찾아봐야지. 이민법수랑 얘기해보던가 아니면 그 호주 이민성 웹사이트 가면은 뭘로 무슨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결론은 가능하다, 30대도. 하지만 문제는 자기가 다 준비를 했고 제대로 다 했고 계획대로 다 됐고 정말 열심히 해서 다 됐어. 그런데도 일이 잘못될 때가 있어요. 예를 들자면 뭐 세계적으로 갑자기 경제가 안 좋아졌어. 그러면은 갑자기 뭐 이민을 안 받는다던가, 취업을 안 시켜준다던가 그런 경우가 생겨요. 나는 다 준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. 근데 그런 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 나는 몰라. 누군가는 알고 있겠죠. 하지만 우리가 모를 건 분명해요. 세계 경제가 갑자기 나빠질지 안 나빠질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.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. 그래서 항상 백업 플랜이 있어야 돼요. 근데 30대면은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힌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. 그 돈과 시간, 모아뒀던 돈과 그런 걸로 이제 이민을 할 텐데, 실패했을 경우 돌아와서 30대에 다시 적응을, 다시 이제 정착을 하고 다시 쌓아가려면은 많이 힘들겠죠? 20대 때보단. 그래서 리스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. 그 리스크를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까? 그래서 백업 플랜도 있어야 되고, 백업 플랜이 뭐가 될수 있을까요? 그럼 각자 생각해 봐야겠죠?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간호사 면허가 백업 플랜이었어요. 어쨌든 와서 취업은 되니까. 뭐, 물론 모아뒀던 돈은 다 썼고, 매우 슬프겠지만, 어쨌든. 그래서 백업 플랜이 있는지 그걸 먼저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. 가능은 하다. 하지만 백업 플랜이 있어야 된다. 리스크가 매우 크다. 이게 결론이었습니다. 안녕!